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. 따로 담아놓을게요. 그리고 양파도 그냥 마늘도 먹기 좋게 2편 썰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홀 토마토예요. 통조림 토마토인데요. 우리나라 토마토는 살짝 시거든요. 홀 토마토는 통조림 안에서 숙성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훨씬 달고 강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만들어주는 그 숙성의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튜브를 두르시고요. 마늘이랑 양파를 넣어주세요. 살짝만 소금 간 해주세요. 너무 싱거우면 또 맛이 없으니까. 파프리카를 넣고 칠리 파우더를 살짝. 아까 해놓은 홀 토마토랑 불린 쌀을 넣고 물을 넣어주세요. 쌀은요 30분 정도 씻어서 물에 불린 거예요. 한 중불 정도에서 이렇게 저어 주시다가요 뚜껑을 덮고 밥을 익히시면 돼요. 이 정도로 뽀글뽀글 익으면 물을 보시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뚜껑을 덮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브리또에는 사실은 뭐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데요, 저는 고기보다 해산물 넣어서 먹어요. 좀 신선하게 해서 먹으면 좋더라고요. 껍질이 딱딱해가지고 되게 잘 벗겨져요. 큰 새우는요 또 내장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무스름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내장인데요. 칼집을 살짝 내주셔가지고 보시면 여기 검은 게 있죠. 요거를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지지. 또 먹음직하게. 자, 오이도 어느 정도 썰어주시고 올리브유를 두르시고요. 새우를 넣을게요. 새우도 요리하면서 기분 좋아지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화이트 와인으로 잡내를 없애줄게요. 소금 후추 하나